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173화 11월 각기 다른 세 가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되면서 학생분들이 크게 세 가지 진도 상황으로 나눠집니다. 가장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11월이고요. 이번 11월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11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공시생의 11월은 어떤지 같이 보고요. 두 번째 케이스 1입니다. 올인원 이론 과정인 상황. 아직 올인원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두 번째로는 기출 문풀 상황. 아마 기출 문제집 해독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빠르신 분들 혹은 수험이 1년 반,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기출 다 끝나고 OX나 진도별 모의고사 혹은 응용 문제집 풀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로 11월 구성이 될 겁니다. 먼저 공시생의 11월은 11월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 공무원 수험가에 있어서 슬럼프가 있는 시기 세 가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글을 남겨요. 종종 수험에 도움되는 글 혹은 공부 방법이라든가 멘탈적으로 그런 글들을 카페에 남기는데 제가 얼마 전에 슬럼프에 관련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공무원 시험 시기별로 그리고 여러분들 주로 많이 슬럼프가 왔다고 하는 시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월이고요. 두 번째로 12월 말, 연말이죠. 세 번째가 4월입니다. 4월 국가직 9급 직후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슬럼프를 겪어 하는 시기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지도한 결과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왜 첫 번째가 10월이냐? 보통 초시생분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뭐 여름방학 때 하시는 분들이 많죠. 1월도 있겠지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재시 6월달에 시험 떨어지시고 다시 다음 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재시생분들이 7월에서 9월에 가장 많이 시작을 합니다. 이때 공부를 시작을 하고 10월이 되면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고 어려운 내용이 많고 이해가 안 가고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10월쯤 되면은 많이 퍼집니다. 아,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혹은 시험 떨어지고 다시 내년에 도전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2, 3개월이 잘 안 될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힘들어 하고요. 그런 이후에 지금 11월을 맞이한 거죠. 과연 이겨내고 11월을 맞이를 하셨을지 아니면 아직도 11월인데도 이 슬럼프가 오래 가는지 그래서 11월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12월 말이에요. 이거 연말인데 우리가 굳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안 하더라도 연말은 싱숭생숭합니다. 온 지구촌이 뭐 축제 분위기일 수도 있고 송구 영신이다 올 한 해 잘 보냈니 뭐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올해 무슨 성과가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모임들도 많은데 나는 거기 끼지 못하는 것 같고 갔다고 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 공무원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멘탈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연말이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12월 말에 동시접속자 추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때 슬럼프 또 많이들 겪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정이 보통 4월에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죠. 그리고 지방직 서울시 교행 9급 시험이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을 한번 치르고 나서 한 두어 달 뒤에 또 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 9급 시험을 보고 나서 잘 봐도 싱숭생숭하고 들뜨니까 못 보면은 또 못 본 대로 어떻게 두 달 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나 그렇게 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잔인한 일정이고 저도 실제로 그래 왔어요. 차라리 그냥 4월 달에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지방직 또 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 4월 국가직 9급 직후는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봄이라는 계절적인 요소도 있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나들이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참 멘탈적으로 힘든 세 가지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월은 요 10월 슬럼프 크게 오는
그런 시기 직후이기도 하고 연말 그런 축제 분위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연말 앞두고 있는 시기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 올인원 이런 과정인 상황. 제가 요즘에 노량진에서 무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현장에서 매주 6분씩 모여서 제가 간담회 형식으로 고민도 들어드리고 질의응답 해결하고 저의 공부 논리 유튜브 영상에서 다뤄왔지만 압축적으로 하는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6명 지난주에 참석한 학생분들 의견을 또 들어봤어요. 초시생이신 분들도 있고 뭐 재시생이신 분들도 있고 2년 이상이신 분도 다양한데 7월 중순에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11월 중순에 다음 주에 올인원 5과목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획 짠 영상에서도 특히 처음 준비하신 분들 5과목 올인원 넉 달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그분께 복습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복습 착실히 하시고 5과목 올인원 네 달 정도 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적당히 아주 잘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특강에 오신 분인데 기출 해독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를 끝내야 되는지 조언을 드렸고요. 지금 처음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제시를 했지만 혹은 올해 1월에 시작했지만 어설프게 이론을 들어서 6월 시험을 보셨던 분들 그리고 또 한두 달 쉬셨던 분들은 아마 올인원 이론 상황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 지금 11월인데 다른 사람들은 기출 풀고 혹은 기출을 다 끝낸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론을 들어야 되나 아직도 이거를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넉 달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 잘 끝내시면 되고 그간 복습을 잘 하셨으면 됩니다. 케이스 두 번째, 기출 문풀 상황. 이 경우가 제일 대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시생분들도 만약에 올인원이 끝났으면 기출문제집 단원별로 지금 풀고 회독을 하고 계실 상황일 거고 재시생분들도 뭐 2, 3회독 혹은 5회독 끝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창 11월, 12월에 기출문제집을 회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가장 대다수일 거다. 이때 중요한 게 저는 혼자서 일단 보고 뭐 3번에서 5번 정도 봤는데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강의를 발췌해서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항상 논리를 펴고 있는데 강의는 제가 볼 때는 올인원 강의를 발췌해서 듣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일단 회독을 하면은 아는 지식이 많아져서 모르는 부분이 적어질 텐데 그 모르는 부분만 뽑아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뽑아서 듣는 것에서 내가 3번에서 5번을 봤는데도 모르는 것은 더 천천히 진행하는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겁니다. 이게 문제 형태로 돼 있고 내가 그 한 문제 혹은 특정 세 문제만 모른다 이러면은 기출 문제 풀이 강의에서 뭐 뽑아서 들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론 부분이라든가 그 흐름을 잘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차라리 올인원 강의에서 발췌해서 듣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풀 단계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출 해독 장면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매년 영상을 찍어왔고 지난번에 영상도 행정법이랑 행정학 샘플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세 번째, OX 문제풀이나 응용 단계인 상황. 이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1년 반 이상 하셨거나 아니면 2년 이상 하신 분들 그리고 기출해도 5회독 넘게 해서 이제 다른 형태로도 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 상황이고요. 가장 빠른 상황이겠죠. 앞에 두 단계보다 이게 빠른 상태인데 실제로도 무료 특강에서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행정법 기출문제집 5회독 끝났는데 그 다음에 OX 문제집으로 풀까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OX를 먼저 풀면 된다고 조언드렸습니다. 사지선다의 기출을
오해독을 하셨으니 다시 한 지문 한 지문 찢어놓은 OX 기출지문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재조합한 사지선다 단원별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라고도 하죠. 이런 순서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나의 뇌를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보고 저런 식으로도 지문을 봐야 머리에 더 효과적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요. 요건 제가 여러분들께도 많이 주장했던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의 상담 비기에도 같은 논리로 글로 풀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130화 영상 2022년 대비해서는 130화 영상을 찍었고요. 여기 이 영상은 50화 영상입니다. 이거는 2021년 대비 이제 23년 대비로도 제가 응용문제집 뭐가 좋은지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만의 OX 교재와 진도별 모의고사 이 응용문제집을 선정하는 기준은 뭔지 여기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국어 응용문제집부터 해서 하나하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느라고 제가 서점에 막 2시간 동안 있습니다. 노량진 홍문관 서적 제가 사장님이랑 친한데 뭘 저렇게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꼼꼼하게 해서 시험 기출을 잘 반영하고 여러분들 응용력 잘 키울 수 있는 문제집들 또 준비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출만 10회도 15회도 전 똑같은 문제집을 그렇게 많이 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대 5번까지 보면은 그 교재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형태로도 몇 번을 봐야 내 뇌에 더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다른 형태의 문제집들 기출 중요도 그 다음에 기출에 있는 논점을 잘 반영한 것들로 선정을 해서 많이 풀어봐야 나중에 동형이라든가 실제 시험에서 적용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중요한 게 방심하지 말기예요. 방심하지 말기. 아 내가 그래도 기출도 끝냈고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조금 쉬어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전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 11월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뭐 1월 되면은 누구나 기출문제 못 끝내신 분들 막바지 하실 거고 아니면 동형모의고사 들어가신 분도 있고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많이 되는데 11월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험생분의 진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첫 번째 계신 분들 아 나는 왜 올인원을 지금 하고 있나 이론을 왜 아직 못 끝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본인 과정에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불성실해서 느려진 경우라면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지만 뭐 시작 시기가 원래 늦고 이렇다면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집 혼자서 잘 회독하면서 따라잡으면 되는 거니까 나의 과정에 충실히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케이스 세 번째도 방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줌관리반 관리형 온라인 캠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8기 했던 분들이 전원 19기에 재등록을 하셨어요. 그만큼 집중이 만약에 안 되거나 아니면 집중이 또 이걸 해서 잘 되신 분들이 만족을 하면 계속 요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진도가 좀 느린 것 같고 아니면은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 합류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대1 상담도 요즘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도별로 그 다음에 개인별로 맞춤으로 제가 콘텐츠랑 계획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1월에 시작했던 분인데 현실적으로 내가 재시생인지 초시생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5개월 어영부영 하다가 올해 6월 시험을 보고 지금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단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1대1 상담 때는 이렇게 계획 짜주고 어떤 콘텐츠가 그분에 필요한지 상담 신청서 보고 말씀드리니까 상담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173화 영상 마치겠고요. 11월 잘 이겨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이번 173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